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예, 떨리고 있고 행복한 마음도 있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받으면서 약간 긴장감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결혼 소감을 또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강남이 노력해서 그리고 금메달처럼 열심히 강남이가 노력을 해서 그런 인생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축가는 또 누가 부르시는 축가요? 거예요? 네네. 축가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예? 네? 누구야? 본인이 부르시냐고 지금. 아, 저 안 불러요. 예, 맨날 축가 불렀는데 여기서 왜 불러요? 예, 그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많이 많이 기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비밀인 걸로.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부캐는 누가 받나요? 부캐는 네. 몰라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부캐 던지면 알아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한 분을 선정하니까 보통. 그거는 상하씨 쪽에서 알아서 하셨을 거예요. 예. 그것까지는 대화를 안 나눴어요. 그것까지. 예.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신랑이 되겠다. 이런 남편이 되겠다. 예. 다짐 한마디 해 주시죠. 예. 상하를 보호하고 또 상하한테 잘해주고 또 상하가 행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강남이 남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이가 네. 장가를 갑니다. 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한테 영원히 네. 또 사랑받는 강남 네. 사랑받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아마 열심히 살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우리 강남 사랑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정말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빨리 줄에 준비하셔야 된다. 아들, 네. 아들 셋. 네. 아빠 어제 얘기했잖아, 그렇지? 네. 아들 셋, 딸 둘, 다섯 명. 알았지? 상하 두 명만 얘기해. 아니야. 알겠습니다. 아들, 일단 나중에. 아들 셋, 딸 둘. 아버지 줄에 하셔야 된다.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쁩니다.